우리 제주 부모님은 이제 한 새벽 2시 돼서 나오실 거야.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자리잡고 앉아있든지. 둘 중에 하나, 형. 제주 부모님 이따가 해주세요. 예. 네. 지금 모가지가 고장나서 안 뛰어. 자, 뒤집어 주세요. 박수! 갈게요. 언니 너희들은 참 진짜 현명해. 저거 맨날 저거 뭐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지랄하고 제가 노래 불러줘 후회죠. 그러니까 하늘에 빵빵 돈만 팍팍 날리는 거지 뭐. 차라리 저 돈 갖고 엿사먹으면 얼마나 좋아. 그치? 두고두고 먹고 조상 대대 아주 그냥 연맥일 텐데. 가자. 같이.
이거는 니들 순진의 언니들 위해서 부른 노래야. 딴 사람들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. 저게 내 매니저 닮아서 뭐 이거해라 저거해라 날리고 맞지 그죠? 그럼 아이고 참말로. 자 우리 임영웅이 노래 사랑역 한번 갑시다. 박수 함성. 자 박수 디스코.
아니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을 잘 말귀를 좀 잘 알아들어야 돼요. 자 우리 저기 강릉 단오제가 뭘로 지정됐어요? 유네스코 이제 세계적인 행사로 지정됐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 우리도 수준을 높여야 돼. 맞아 맞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박수 쳐야 돼 안 해 이제? 안 치기만 해봐. 쫓아가서 내가 그냥 확 기대기를 다 물어 뜯어놓으라니까. 자 음악 준비됐으면 아니 오빠들 나 째리 보지 말고 너도 박수 치세요. 치러 아까부터 지금 날아갔다 그냥 으큼만으로 치다보고 있네. 내가 안 모르는데 다 보고 있어. 그리고 이제 좀 웃어. 시커먼 안개 끼고 용도 받아 왔어 지금? 해진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까만 안개 끼고 있냐. 나 잘했지? 나 잘했대잖아. 그럼 다리 좀 풀고 있어. 풀고 앉아 거기서 거기서 이제 볼 것도 없게 생겼다 빗장 말라고. 자 갑시다. 막혀! 가자! 자, 들어오세요! 역시 밤이 되니까 배운 사람이 오셨네. 아니 아니 일어서봐 일어서요. 왜? 아니 내가 해야지. 아니 마이크는 내가 잡았잖아. 자리야 거시기 받치고 나는 저 받치고 남자는 거시기 받치고 여자는 저 받치고 자리야 뭐 안으로 하지 마. 아이 진짜 연 선정적인가 냄새 맡아. 알았어.
물 좀 마시고. 자, 올라가! 차렷! 야, 야, 이걸 왜 통해? 별걸 다, 씨, 좀, 질투내고 말해. 자, 차렷! 거시기 바치고, 나는 저 바치고. 자, 정중하게 인사드리며, 가자! 안 되니까. 아, 진짜. 자, 출발합니다. 다시 한 번. 자, 잠깐 동박하자. 아니야, 나야. 여기 주려고 그런 거야? 어? 여기도 있잖아, 지금. 잠깐만. 이건 누구 줄까요? 말씀하셔요. 이쪽에 오빠 주란다. 연식이 이쪽 오빠하고 맞네. 이쪽에 한 사람 줄 사람 없어요. 어머나. 그래, 너는 적으니까 여기서 봐. 씨, 안 할래, 나, 진짜. 진짜, 아니, 빈정상에서 못하겠다. 아니, 씨, 저기는 와서 주고 나는 받으러 가야 되고, 이게 뭔 개 같은 경우야. 어디 촬영 찍어요? 동영상이에요? 우리 움직일까요? 네, 움직이래요. 많이 움직여. 그래! 진짜 식성 참 까다롭지 않네. 아니 언니는 진짜 옆에 있잖아. 그 뭘 자꾸 여기다 탐내고 난리야. 갑시다, 차려. 자, 지금부터 출발합니다. 박수 함서.
그러면 한 번 더 해준다. 그렇지. 아. 근데 우리 새댁들 진짜 오늘 이제 많이 배웠다, 야. 역시. 근데 이상이 진짜 빈정상하려고 그러네. 아니, 너는 내가 왜 저기다 자꾸 갖고 온 난리야. 우리 줄이 그네체라고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내 거 절대로 아니야. 아니, 내가 저렇게 진짜 저 얼굴 내가 지금 같이 살게 생겼냐. 한번 봐봐. 맞아. 어? 언니 거야? 언제부터? 옛날서부터? 아니, 둘이 그네체야? 그랬구나. 어쩐지 하는 게 틀려. 근데 언니 가슴 다 어디다 두고 온 거야? 집에다 두고 오셨어? 엄마, 그냥 옷이나 좀 짓게 올려. 아무리 좋아도. 지금은 엄마 대낮이랑 그 무대, 어? 불안해. 불안해. 엄마는 게 없어. 하나 맞춰주면 되지. 요즘은. 돌을 못 걸어. 요즘은 기능성 속옷도 다 맞춰 입어. 남편이 돼갖고 말이야. 그것도 하나 맞추면 지어. 엄마 아무리 없어도 이거 하고 다녀. 그래도 커 보이지. 엄마는 걱정 없네. 좀 처지긴 했어도. 왜 다 그러지 않고. 큰일이라니까, 진짜. 아니, 좀, 조그맣게 좀 탈출하려고 그래, 이것이 아주 그냥. 그래도 이제, 어머니, 밖에 나올 때는 이게 흔들리는 것보다 이제 딱 붙들어내는 게 훨씬 나아. 이제 그래서, 한번 들어갑시다. 어차피 우리가 여기 나오면 이렇게 재미난 얘기 돼가면서 놀자고요. 어이? 그럼 맨날 어떻게, 뭐, 지금 뭐야. 이방구도 없이 노래만 할 수 있냐고. 맞아, 안 맞아요? 그럼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있어야 좀 친해 보이고, 그런 걸, 어째 자꾸 그걸 옮기고 난리야. 이렇게 돌려, 대가리를. 대가리. 아, 신랑이 아닌 것 같구만, 그러니까. 자, 한번 해봅시다. 가자.